타폴리의 루프스킨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입고된 아반떼 AD 스포츠 모델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아반떼 중에서 가장 디자인이 역작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지금 현재 모델보다도 그 전 모델 삼각대보다도 훨씬 예쁩니다. 디자인은 최고예요, AD 디자인은. 타폴리의 필름이 지금 올려져가지고 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타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차 쪽이 외장관리 필름 쪽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약 14년 전부터 쓰던 필름인데 제가 시작하기 전보다도 국내에 훨씬 일찍 도입돼서 지금 한 16, 17년 됐을 거예요, 국내에 들어온 지가. 근데도 그 당시에 시공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필름값이 오르고 있지만 똑같이 같은 가격, 승용차 35만원, SUV는 45만원 똑같은 가격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샤크 안테나를 탈거하고 필름을 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이 필름의 장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명이에요. 수명이 약 12년 나옵니다. 보증서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필름을 엄청 오랫동안 국내에 수입돼서 시공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시공된 차량들이 얼만큼 수명이 유지되면서 필름 표면에 광빨이 죽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수명이 약 12년인데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차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줄 수도 있고 더 수명이 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루프스킨 전용 필름 이 타폴리에의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울과 같은 유리와 같은 앞유리, 루프스킨, 그 다음에 썬루프에서 뒷유리까지 거의 뭐 유리 같은 표면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 살로 예를 들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타폴리의 필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2년의 수명과 함께 이 필름의 또 자랑이 뭐냐면요.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스크래치가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거의 잘 안 나고 만약에 나더라도 광택기, 폴리싱 작업이 가능한 루프스킨 필름입니다. 유일한 필름이에요. 폴리싱을 해서 스크래치를 지울 수 있는 필름. 요즘은 블랙 PPF 시공을 또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저희도 PPF 전문점이지만 이 블랙 PPF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데이터가 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정확한 수명, 필름 표면에 이 광빨이 얼마나 빨리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타폴리에 지금 시공되어 있는 이 타폴리의 필름은 국내에 수입돼서 시공된 지가 벌써 15년이 넘은 필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명과 이런 장단점의 데이터가 확실히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권장해드리는 필름입니다. 시공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SUV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이 많고 하신 분들은 1시간 안에도 시공할 수 있는 필름이에요. 근데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시공이 까다로운 필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업은 까다롭지만 제대로만 시공된다면 퀄리티는 진짜 보장이 되는 그런 필름이 타폴리의 필름이에요. 자, 앞유리 사이로 필름을 말아 넣어서 마감한 모습인데 필름 표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앞유리 쪽, 필름 쪽 거의 뭐 동일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필름 안에 물기가 좀 남아있어요. 이게 습식 필름이고 물을 넣어서 시공하는 필름이다 보니까 시공 막 했을 때 안에 물기가 조금씩 남아서 올록볼록볼록하는 느낌이 나요. 이거는 썬팅이랑 똑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름철에는 뭐 하루 이틀이면 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타폴리의 루프스킨이 시공 가능한 점이 브리지 코리아 본점과 그다음에 창원점, 그다음에 청주점, 화성점, 전주점, 익산점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공 가능한 매장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매장에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승용차 35, SUV 45만원. 그리고 안 되는 차량 BMW 전 차종은 시공이 안 됩니다. BMW 전 차종은 시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시공이 되는데 뒤에 샤크 안테나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AS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은 서로 껄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손을 그냥 안 대는 차량이에요. 확실히 루프스킨을 이제 시공하니까 차량이 훨씬 예쁩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다운포스의 느낌도 있고 좀 더 묵직한 느낌, 단단한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 그 외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루프스키는 딱 뭐 인테리어 효과지 뭐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된다 열 차단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썬팅이 아니에요. 그냥 외관적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그런 필름이에요. 뭐 말 그대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용차의 경우 약 35만원만 투자하시면은요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예쁘게 차량을 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건식 필름 시중에 15만원에서 비싸게는 20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15에서 20만원짜리의 건식 필름을 시공하시게 되면 수명이 길어야 3년 4년이에요 그늘에다가 지하주차장에다가 자주 받치시고 차량 안 타시는 분들 진짜 길어야 5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수명도 짧은 데다가 필름 표면이 완전 그 하자예요. 귤껍데기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건식 필름은 저희가 아예 일체 시공을 안 할 뿐더러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탈거한 샤크 안테나는 동일하게 타폴리의 필름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건식으로 붙인 거예요. 습식 필름인데 건식으로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도색한 것 같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이대로 장착을 해드립니다. 루프스킨 계획 있으시거나 타폴리의 루프스킨을 시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루프스킨 시공 하나로 예쁘게 차량을 드레스업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